우리 지역 알곡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5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미아리곡의 친구들에서는 5월 18일 초등학생 대상 그림 그리기 놀이터 미인도 작은 비엔날레를 진행합니다. 5월 첫 번째 고개장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아이들의 창의력과 예술성을 존중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6월 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관련 문의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아름다운 미아리곡의 친구들 또는 전화 02-6015-262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2019년 성북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성북구 내에 소재한 단체를 활동 기관별로 구분하여 3개에서 5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멘토링, 워크샵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마을공동대실 070-7826-2290번입니다.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에서는 20번째 마을인수다 번개 독서회를 5월 30일 개최합니다. 번개 독서회는 책과 함께 우리 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로 독서회에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정기 모임입니다. 20번째 마을인수다 번개 독서회의 토론 도서는 권역외상센터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의 최근작 골든 아워이며 5월 30일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 5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6906-9332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곡 꿈그림 도서관에서는 청소년축제 기고만장을 개최합니다. 월곡 꿈그림 도서관 청소년 자치활동 모임 독한 친구들이 운영하는 이번 기고만장 청소년축제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고만장 축제는 중고 물품 장터인 꿈그림 잡화점, 고민의 손글씨 답장을 써주는 꿈그림 도서관의 기적,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추천한 도서를 소개하는 전국 최애자랑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독한 친구들이 기획한 다양한 축제를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북구에서는 2020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 협지사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실행, 평가 등의 과정을 주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실행하는 협지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은 성북구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기간은 5월 17일까지로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선동과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자치계획 및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실행 의제 결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동선동은 5월 25일 오후 2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종암동은 5월 28일 오후 5시 30분 종암동 노블레스타워에서 각각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동선동과 종암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나 각급 학교, 단체에 속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내일을 내 손으로 결정하는 2019년 동선동과 종암동 주민총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